단 한 번에 수능 시험으로 몰아쳐가지고 그날 시험 망친 놈은 인생 1년 또 가는 거야.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젊은 청년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아, 이번 달에 결혼율이 상당히 낮은데요. 그러면 장관들 몽둥이 들고 와야 돼. 알겠죠? 대통령이 딱 강연할 때 들어와서 인상 딱 보면 결혼율이 낮았구나. 네, 대통령이 와서, 야, 이봐. 무슨 장관 이리 와. 그 부처에서는 결혼 몇 명씩 했냐? 대한민국 지금 결혼하는 청년이 몇 명이야? 몇 명입니다. 그걸 통계라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그냥 조인트 나간 거야. 맞아, 맞아요. 결혼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다다다다다 이야기해주면 그거 다 해결해줘. 알겠습니까? 네. 이래서 결혼 대한민국 결혼 추진 본부가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위원장이야. 좋아 안 좋아요? 알겠죠? 네.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해. 맞아 맞아요. 국민 배당금이 필요하다. 줘.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 알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애 혼사 때문에 묵은 체증이 다 풀려버려. 다 풀려. 다 풀려. 이런 말은 안 하고 맨날 모였다면 뭐가 어떻고 우리 국민들 생활과는 아무 관계없는 싸움만 하고 앉아있어. 그게 오늘날 월급 줘가지고 그런 싸움하라고 우리가 해주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정권 잡으면 다음 정권을 위해서 정치꾼이 되는 게 제일 먼저 이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정치꾼.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역대 문교부 장관은 전부 정신교육대에 들어가. 알겠죠? 그 사람이 나이가 90이든 100살이든 움직일 수만 있으면 가서 잡아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을 망친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 대통령한테 똑바로 고해가지고 교육제도를 바꿔야지. 5대 어린애 하나가 하루에 10과목을 시험을 친다. 수능고사. 말이 됩니까? 이런 수능고사 제도가 있으면은 여자가 몸이 안 좋을 때 있어 없어 여학생이? 그날 아다리가 돼버리면 자기 인생이 좌우돼버려. 맞아 맞아.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냐? 수능시험 폐지죠? 수능시험이 없어지는 대신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자기 전공과목 하나만 시험치죠? 네. 자기가 앞으로 영어를 잘하겠다 그러면 영어 시험만 치는 거야. 네. 나머지 과목들은 수업만 받으면 돼. 네. 그러면 시험이 90%가 없어지죠? 네. 과외 없어지죠? 네. 수학 하나만 가서 과외하라. 과외하는 학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문 학원들이 있기는 그대로 있는데 가정에서 나가는 지출은 줄어들어. 너무 과도한 수입을 올려서 학원들이. 알겠죠? 그러면은 3년, 6년 동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 하나만 시험 보잖아. 이거를 6년 동안 본 시험 횟수 총 합계가 8,560점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요게 56등이다. 이러면은 그게 랭킹에 들어가. 영어 하는데 서울대학교 영어 점수 랭킹에 올라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야, 8,560명 중에 2,560등이다. 그러면 다른 대학이 정해져. 알겠죠?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어린애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문교부 장관들은 전부 잡아가지고 정신교육대를 보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6년간 영어 시험만 보다가 전공을 수학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수학을 그때부터 시험 보게 돼. 자기가 택하면 돼. 언제든지 바꿔줘. 그럼 지금까지 영어 시험 점수가 거기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0번도 바꿀 수가 있으나 한대나 시험은 하나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라 이거야. 자기가 물리하다가 전공하려다가 물리 시험만 보겠다 그랬다가 수학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바꾸면 돼. 맞아 맞아요. 이러니까 언제나 학생들은 집에 가면 책 한 권만 있으면 돼.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미술, 음악 이런 거 듣기만 하면 돼. 과학 같은 건. 단 자기 전공하는 분야 한 과목은 시험을 모의고사를 중고등학교 때 친 그 종합 점수가 수능 점수야.
맞아, 맞아요. 단 한 번에 수능 시험으로 몰아쳐가지고 그날 시험 망친 놈은 인생 1년 또 가는 거야.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젊은 청년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교육 제도를 만든 자들은 사실은 사형감이야. 낭비된 국가에서 낭비된 예산만도 수십조 원이야. 알겠죠? 국민들한테 뜯어간 학원비만 해도 수백조야. 이거 국가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경제 살리는 거요. 특수한 방법을 가진 자가 여기 와 있어. 그래서 혁명당의